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그 서열을 가리키는 건 나쁜 훈련 방법인가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개들에게 과연 서열을 가리키는 건 나쁜 훈련 방법일까요? 여기에 하나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우리나라 훈련사들은 또 우리나라 애견인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압적 서열을 해오던 방식의 훈련에서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서열은 없다고 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열이 없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했는데 요즘은 그것 때문에 많은 개들의 문제가 나타나니까 이제 불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책에서는 이미 이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요. 어떤 훈련사는 용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개가 지배적 지위를 드러내므로 사람이 개를 지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정반대로, 개들에게는 지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완력을 쓰지 않는 훈련법을 옹호하고 지배에 근거한 끔찍한 방법을 비난하는 훈련사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정반대로 개들에게 지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훈련사는 갈로를 해놨어요. 우리는 이미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 이거요. 우리는 이미 그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애견인들은. 훈련사가 아니어도 다 안단 말이에요. 훈련사들도 다 알고요. 책에도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도 이미 다 아는 거고요. 어떤 훈련사들은 용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개가 지배적 지위를 드러내므로 사람이 개를 지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네요. 이게 기존 훈련사들의 방법이에요. 강압적 서열.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정반대로 개들에게는 지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알지만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왜? 이슈가 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완력을 쓰지 않는 훈련법을 옹호하고 지배에 근거한 끔찍한 방법을 비난하는 훈련사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완력을 쓰지 않는 훈련법을 옹호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지배에 근거한 끔찍한 훈련법을 비난하는 훈련사. 이 훈련사가 이미 지배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적혔냐면 둘다 옳지 않아 보인다라고 돼 있어요. 둘다 옳지 않아 보인다고. 이게 외국에서 쓴 책이에요. 외국에서 쓴 책. 근데 이 책에서도 정확한 정의를 못 내려요.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린다고요. 행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수의사들 모임 있죠. 거기서도 지배 이론이 행동 수정을 위한 일반 지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어디서 문제가 나타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어디서 문제가 나타나겠어요? 서열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이제 동격상에 놓는 거예요. 사람과 개를 같은 선상에 놓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해와 배려를 해라고 하니까요. 그 수의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훈련사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해와 배려를 이야기한다고, 이해와 배려를. 동등한 위치에서 이해와 배려를.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일반인들이 많은 문제가 생겨요. 걔들이. 걔 이제 불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걔들은 말을 잘 듣고 훈련이 잘 돼요. 훈련사들이 하니까. 이해와 배려를 하니까.
근데 어떤 견종들은 이해와 배려를 하니까 훈련이 안 된단 말이에요. 훈련이. 근데 그런 개를 제가 다뤄보면 훈련이 너무 잘 돼요. 왜잘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도 그런 개를 다루니까 잘 돼요. 왜잘 되겠습니까? 보세요. 지배를 하면 안 된다. 강압적 서열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눈높이로 교육을 한다고 훈련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 훈련사는 이미 개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리드 할줄 알아요. 리드 할 줄을. 개가 이미 훈련소 오면 분위기로서 그 파악을 해버립니다. 그 내가 지한테 긴장하지 않고 모든 훈련을 할때 둘이 싸울 일이 없어요. 미리 리드를 하니까. 그죠? 그럼 나는 평등하게 대해줬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나는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나는 이와 배려를 바탕으로 동등하게 대해줬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착각이라고요. 나는 얘한테 부담을 안 줬지만 얘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부담으로 다가와요. 얘는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자기를 리드해 버리잖아요. 많은 개들이 있고 그 개들이 내 말을 잘 듣잖아요. 내가 우두머리 걸 개도 알잖아요. 또 내가 쉴수 없이 리드를 해버리니까 얘랑 마찰이 없잖아요. 미리미리 한발 앞서서 리드해버리니까.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인을 떠나서 나선 곳에 왔는데. 그 자체가 이미 지배가 들어가는 거고, 서열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개 눈높이에서 또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견종은 안 되냐? 그 사람 스킬이 부족한 거예요. 그 견종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걸 어느 외국 책에도 이걸 갖다가 정의를 내려놓은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없어요. 전 세계 단한 명, 이 멍멍이 삼촌 혼자. 그게 뭐냐면 교감적 서열이에요. 교감적 서열. 교감에도 서열이 존재합니다. 금방 말한 낯선 환경. 그 나의 리드에도 서열이 존재하고요. 교감에도 서열이 존재해요, 교감도. 친구끼리 교감은 어때요? 서열이 존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죠. 친구끼리는. 친구끼리는 우리가 장난치며 놀면서도 아, 얘가 더 세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요. 아, 나하고 비슷하구나 느끼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은 어때요? 내가 아기 때 생각해보면. 부모님 손을 잡고 가면서도 부모님이 눈높이 맞춰서 교육을 해줘도 내가 의지를 하잖아요. 그 자체도 교감적 서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감을 나누면서도 힘의 원리로도 서열이 생기고 교감을 나누면서도 정과 사랑만 줬는데도 의지하면서도 그게 서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멍멍이 삼촌은 교감적 서열이라고 합니다. 강압적 서열이 있는가 하면 교감적 서열이 있는 거예요. 개 교육은요, 관심은 관찰을 잘해야 돼요. 그다음 배려,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해를 잘해야 배려를 하고 미리 한발 앞서서 개하고 싸움하거나 힘다기르기를 하지 않고 리드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교감이에요. 교감은 교감적 서열. 그죠? 관찰을 잘해야 되고요. 배려를 잘해야 되고요. 그게 또 개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게. 가정에서도요. 관심, 배려, 사랑이라고 그래요, 제가.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를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훈련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관심, 관찰. 배려는 이해. 교육은 어떻게? 교감적 교육. 강압을 하지 않고요. 교감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감적 서열을 형성하는 거죠. 서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열이 있어야만 교육이 잘 돼요. 그리고 그 서열이 없으면 교육이 안 되는 견종도 있어요. 근데 그 서열이라는 게 강압이 아니라는 거죠. 교감적 서열로 충분히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어느 외국의 책에서도, 어느 브리드를 만나도, 어느 훈련사를 만나도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교감적 서열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내가, 전혀 모르면서, 남들이 강압하는 걸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내가 저들하고 다르다. 걔들하고 눈높이에서 교육을 해야지. 서열이 어딨어. 그러지만 서열이 있는 걸 안단 말이야, 본인은. 근데 그걸 거짓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애견인들이, 초보 개린이들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개들이 문제행동이 생겨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교감적 서열도 그래요. 내가 그 교감적 서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스킬이 없는데 자꾸만 강압은 안 되고 걔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정작 그 분위기라든지 그 환경이라든지 이미 주눅이 들어서 지배가 들어가 버렸는데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걔를 만나면 다 유심히 관찰합니다, 이렇게. 걔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또 어떤, 그 훈련사들은 이렇게 탁 째려보니까 관찰한다고 걸음도 어떻게 걸어요?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걔들이 경직돼 버려요. 내가 조심하면 어떻게 해요? 걔도 긴장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뜯어보면요, 살짝. 걔들이 다 눈치챈다고요. 요즘 만나면 가정의 어머니들이 걸음을 살포살포 조심해서 걸어요. 그러면 뭐 누구 팬이십니까? 하면 맞대요. 걔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오는 문제다. 보듬어서 오는 문제가 다 있어요. 간단하게 고쳐지는 거라고요. 근데 교감적 서열은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접근 방법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간다? 안 돼요. 긴장감이 생겨서. 그러면 또 어떤 훈련사를 보니까 본직급이 훈련사 아닌데 이렇게 앉아서 탁 쳐다봐요. 안 보는 척 그냥 이렇게. 아, 훨씬 낫죠. 그렇지만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친해져야죠. 애기들처럼. 보호자와 같이 있으면서 걔 견종에 따라서 접근 방법도 달라야 되고 견종에 따라서 어떻게 친해지는가 방법도 달라야 돼요. 냄새도 충분히 맡게 해주고 시선을 좀 피하면서 냄새를 맡게 해주고 친해지고 어우 씨.